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법인을 노린 국제 해커 그룹의 공격이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 계정에서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우리 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또다시 해킹 공격을 벌인 걸로 혁신적인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가 무수히 탄생하는 대 IT 시대.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의 방식 역시 진화하고 있죠. 개인,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 현재 보안 체계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보안 체계 역시 진화가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보안 철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중요 사항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즉, 위험한 외부와 안전한 내부를 구분해두고 조직 구성원 등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내부자는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 신뢰할 수 없는 외부자는 침입할 수 없도록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탄탄한 방화벽을 둠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기존 보안 모델을 우리는 경계 보안 모델이라 부릅니다. 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IT 자원에 대한 모든 접근을 검증 대상으로 여기는 보다 강력한 방식을 따릅니다. 내부에서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접근자, 모든 기기, 모든 트래픽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자는 거죠. 이름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된 보안 모델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또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알면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인증을 요구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시스템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보안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OTP, 지문, 얼굴인식 등을 활용한 재인증을 요구하는 기술인데 은행 앱을 사용할 때 송금 같은 중요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가 탐지될 때마다 추가 인증을 하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리소스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전체 혹은 일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려고 할 때 사용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 신원이 확인되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통로를 생성한 후 사용자의 접근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보안 통로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내 외부를 막론하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기업의 회계 자료나 개발 코드 등 예민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접근 권한이 없으면 아예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디도스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이 기술은 네트워크 내부에서의 이동을 제어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내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한 기존 모델과 다르게 네트워크를 구역별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의 모든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기업 타부서의 자료를 몰래 열람하거나 예민한 자료를 주고받는 등 내부 막내에서의 무분별한 이동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격자가 한 구역에 침투하더라도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데이터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 첫 등장은 약 10여 년 전. 하지만 당시에는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로 크게 각광받지 못했죠. 보안의 핵심은 지키는 것을 잃을 리스크와 지키는 행위 사이의 비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앱을 사용할 때보다 은행 앱을 사용할 때 더 강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됩니다. 유튜브 앱보다는 은행 앱에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 사용자가 겪는 불편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내부와 외부를 모두 신경 쓰면 리스크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만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외부에 대한 보안만 강화해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부자를 믿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선택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공격 기술의 발달로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경계를 뚫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자가 내부 사용자의 계정을 장악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즉, 안전한 내부, 위험한 외부라는 경계 보안 모델의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가 하면 조직이 자체 서버를 보유하고 특정 물리적 위치에서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생기면서 자체 서버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원격 업무 환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적 위치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몇 해 전부터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2021년에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정부기관, 국방 관련 부서에 제로 트러스트 구조 도입을 의무화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전 세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국내 역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제로 트러스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때문에 여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로 트러스트 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2023년에는 과기정통부가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 원칙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배포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시도한 바 있는데요. 올해 12월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설명하는 1.0 버전과 다르게 이번 2.0 버전은 제로 트러스트의 실질적인 도입 확산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수요 기업과 이 보안 시스템을 판매하는 공급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 등 제로 트러스트 선진국 사례 조사를 통해 마련한 구체적인 도입 세부 절차와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단계를 구체화하고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업들이 스스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죠. 가이드라인 외에도 실제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구조 도입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보안 방식에서 제로 트러스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제시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변화하면서 정보 보안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 우리나라도 교묘해지는 정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지원과 함께 정책적 뒷받침도 필수적이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